지지난주에는 이 롯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였죠. 아브라함 덕분에 롯의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러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라 아내의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자, 여자가 90세에 예, 경수가 끊어진 예, 그런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 귀하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일까요? 아들이 첫 번째일까요? 궁금하죠? 하나님도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젊지 않고 40이 넘은 엄마를 만났는데 그분이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처녀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10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성을 보시고 결혼한 지 10년 후에 금쪽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늦게 난 아이라서 아이가 좀 몸이 약해요. 어디 바깥 바람 쐬면 감기 들고 밖에만 나가면 애가 골골해요.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이 자꾸 아프니까 밖에만 나가면 아프니까 이 엄마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 새벽 기도해서 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와 집에 왔는데 또 아파요. 이 엄마의 마음에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니까 예배를 한 주 빠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빠지고 자끔자끔 이렇게 차츰차츰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아들은 몇 번째예요? 하나님은 몇 번째예요? 관심이 없지 이제는. 자, 이걸 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자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예, 확인하기를. 자, 그 확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죠? 행동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궁금하잖아요. 과연 내가 저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일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숙제를 주셨어요. 기가 막힌 숙제를 주셨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숙제를 주셨어요? 2절에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해요. 자, 거기서 뭘 하라고 하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이거는 제사 지내는 한 형태죠. 예, 제단 위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숙제를 아브라함에게 턱하니 주시니 너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시험. 그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 시험을 쳐요. 왜 시험을 칩니까?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니까 너 얼마나 사랑하니 보자. 이걸 보려고 하는 주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에요. 자,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자,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고개가 막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거 아닌 거죠. 자, 너희는 내 앞에 피조물이다. 한낱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까마득하게 낮추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왜 시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낮춰 결국은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망할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숙제를 주시는가 막 원망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당황하죠? 그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족이 아픕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숙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저 3절에 보면은 사라와 의논했다고 합니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일찍 갔어요. 왜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사라하고 의논하면 사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자들은 또 정이 많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고 방해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절 차단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나는 채비를 차리는데 그 순서가 여러분들 보세요. 뭘 했습니까?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또 누구와?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요 구절을 보면서 이제 떠날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나귀에 안장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귀만 타면 출발이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사람 다 앉혀놓고 그때 뭐 합니까? 나무를 쪼개요. 자, 이게 순서가 어찌 돼야 되죠? 어디 나가서 쓸 나무가 필요하면 그 나무를 미리 쪼개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타고 출발하면 그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해요. 저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죠? 번제 쓸 나무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놓쳐보려고 안 하려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딱 결단을 하고 나무를 쪼개고 그제서야 나무를 쪼개고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갈등하는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저런 숙제를 기가 막힌 숙제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며칠에? 제3일에. 그 모리아산에 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가서 하라 하지 왜 3일이나 가라고 할까요? 그죠? 왜 3일이란 기간을 주죠? 그렇죠.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 싫으면 돌아가도 된다. 그죠? 돌아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육장 하라고 하지만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자, 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 직분 감당하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면서 돌아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찢어지는 것 같겠죠? 그 찢어지는 아픔을 3일이나 겪으셨어요. 겪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삭이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경험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해요. 자,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삭하고 둘이서 산에 가요. 이삭은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몇 사람 이상이죠?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럼 이삭이 돌아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번제로 제물로 우리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잠깐 살 땅이 더 중요합니까? 저 영원한 곳이 더 중요합니까? 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립니다. 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뭐 다 드린다고 아까도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증명하라고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있죠. 각자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구장이란 숙제를 주셨어요. 늘 할까 말까 갈등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 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벌었지만 그 주시면서 이건 내가 준다고 얘기해요. 내가 버는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입니까?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걸 믿음으로 그러면 10의 1을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주님 앞에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숙제를 주셨는데 자, 믿음이 있는 자 할 수 있죠? 말만 아멘하는 건 쉬워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 아멘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혐오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은 뜻을 우리 아브라함은 믿고 믿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요 이 성경을 읽고 겁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러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불순종해도 돼요? 하고 이제 막 고민하는 거를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는데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것만 주지 그렇게 엄청나게 모든 사람에게 기가 막힌 숙제를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돌아보세요. 나에게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신 숙제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 순종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말은 100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행동으로 보이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요. 저 힘든 거 하기는 싫어요. 제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요. 나한테 있는 물질은 내 거잖아요. 드리기 싫어요. 믿음은 있다고 말로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구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세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믿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지 내가 말이지 어디 가서 뭘 했고 몇십 년 믿었고 내가 뭘 했고 뭐 이런 말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성찰하시고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숙제를 주셨어요. 그렇게 뭐 아브라함처럼 기가 막힌 숙제는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숙제를 제가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눈이 고장이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요. 그전에는 이제 참 제가 이제 체력이 좋아요. 저는 이제 남자들 일하는 걸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좋아요.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근로자로 일했다면 가정집에서 일하지 않고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있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 육체를 과신했어요. 근데 봤더니 보이지 않는 이 눈이 그렇게 이제 약해서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참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저 그 가는 시점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깝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노화가 됐대요. 그래서 가깝구나. 생각이 들어지고,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 시간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깝다는 거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오직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역을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간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간두는 건 아니고, 그죠?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시점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중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되고 제자로 양육하여서 중국 땅으로 뭐 여러 가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왕성할 수 있도록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거쳐서 한 이 사역이기에 이 사역의 열매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라도 풍성하게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마련하자, 그런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남북이 통일이 될 때 우리가 할 일 너무 많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전도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할 때 나 언제 평양에 교회 세우지? 저는 개척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예, 평양만 통일되면 나 가서 평양에 가서 난 교회 세울 건데,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내대에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계승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기반이 되어서 중국 복음화와 남북 통일의 교두보가 되도록 예,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엄청 엄청 듭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아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썼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아픈 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그걸 모아가지고 좀 집도 여러 채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좀 넘겨주면 좋은데 없어요. 예, 참 미안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 재물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재산을 주었더라고요. 참 그게 참 분복인 것 같고 그게 복이라는 게 저절로 느껴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공부해라 뭐해라 안 하고 그냥 방목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셔가지고 예,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쁘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100배 좋은 예, 있다,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좀 마음이 약간 쨍한 게, 자, 얼마 없는 이 재물을 참 한중사랑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숙제로. 그것으로 믿음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중국 복음화 남북 통일의 교두보가 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대를 이어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해서, 우리의 손자 대해서, 그 차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 때 참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것을, 예, 순종할 것을 주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눈이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예, 인생의 진리를 돌아볼 수 있게 예, 주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숙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말로만 감당하실 것입니까? 계속 미룰 것입니까? 당장 즉시로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날 것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십니까? 믿으시십니까? 이 세상에 한 푼 두 푼에 우리 정신 뺏기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특별히 청년의 때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앞으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예, 설계하는 예,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예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